이 태양열 집열기 중에서 저희 제품 이중진 공간형 집열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 집열기하고는 좀 틀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게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도록 이제 집열은 많이 하고 열 손실을 최대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각도에서도 비춰서도 음영이 없을 도록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판형 집열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의 온수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외기 온도가 영상권의 지역에서 적합한 집열기인데 반면에서 이제 이중진 공간형 모델이나 단위 진 공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기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외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고온의 온수 60도 이상의 고온의 온수를 쓴다는 그런 산업공용열에 적합한 집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중진 공간형은 예전에 사용하던 그 진공 보온병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와 외부의 관 사이를 진공 형태로 만들고 받아들인 집열을 된 열량을 최소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예전에 사용하던 진공 보온병의 원리를 이용한 이제 차세대 집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열 원리를 따져보시면은 햇볕이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 지금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 흡열을 하게 되고 그 흡열된 열을 갖다가 전열판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유체관을 통한 유체가 직접 흘러가면서 데워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